저는 오늘 여러분과 약 2시간가량 야구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된 선물도 나눠드릴 키움 히어로즈의 팀 아나운서 유재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키움 히어로즈의 마스코트 거만한 턱돌이. 다음은 아 설렙니다. 야 고척의 키움 히어로즈. 고맙습니다. 이렇게 팀명이 정해지는 독특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위 아래 스트라이크존은 두 가지 면을 모두 통과해야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되고 우리 히어로즈의 매력 어플을 보시고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구를 보기로 한다기 때문에 우선 스파이더는 미세먼지와 방사가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저 만남은 너무 어려워 네 그댄 나야 인사 한 마디씩 하고 들어갈게요. 인사.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 치어리더 김소연입니다. 앞으로 히어로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힘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 히어로즈의 강수경 치어리더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척 스카이돔에서 또 같이 응원해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내예요, 막내.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가장 열정적으로 흔들어주신 분께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안 돼요, 제가. 유니폼이고요. 2등인 원정 유니폼. 와 동작 봐요. 규유유일까요? 유유유일까요? 유유유 정답. 와 어려웠는데. 와, 근데 잘한다!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 분께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우리 여러분이 응원하는 모든 팀이 부상 없이 멋진 시즌 치를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해주시고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선수들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놀아가시고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 야구장에서 함께 응원했는데 대학교에서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키움이 특별히 저희 학교에 와주셔서 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응원가를 다 같이 부르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른 팀 팬들하고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데려가 주셔서 목동 야구장에서부터 쭉 같이 볼 수 있었어요. 저 같이 언니 자매여가지고 네. 2022년 한국 시리즈 올라가던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때 한국 시리즈 홈팀 경기 할 때 갔었는데 그 열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22 시즌에 김재웅 선수가 플라잉 캐치 보여줬던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영웅이라는 팀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난세의 영웅이 나오듯이 올해도 힘든 순간 잘 이겨내고 모든 선수들이 다 영웅이 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는 팀인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 순간이 와도 다시 이겨내는 모습이 키움히어로즈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 아프지 말고 키움히어로즈만의 야구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움히어로즈 화이팅! 제가 고척이나 잠실 이런 데에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깝게 소통을 하는 거는 되게 처음이라서 좀 되게 뜻깊었고 또 세세하게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강의를 해주시는 게 정말 쏙쏙 들어와서 재밌고 또 혹시나 이런 일을 한 번 더 하신다면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분께서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뽑으실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계속 그 아나운서님 차은우 닮았다고 저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되게 좋아하시고 또 뭐 이동욱 닮았다, 공유 닮았다 하실 때마다 좋아하는 모습이 좀 웃기고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예 다른 구단 팬이신데 그때 키움이랑 같이 응원을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키움이 이겨가지고 그때부터 아 나는 여기 팀을 좋아하겠다 싶어서 계속 좋아하고 아버지랑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화요일 날 그 잠실 원정을 가서 본 거라서 근데 거기서 딱 5-0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고 또 그때 김혜성 선수가 너무 잘해서 아 역시 지금은 김혜성이 영웅이다 싶어서 인상이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들은 팬들끼리 많이 하긴 하는데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이런 히어로즈는 진짜 안 될까 하는데도 그때마다 영웅이 항상 나타나서 뭐 경기를 잘 이끄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꿈과 기쁨을 주는 영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야구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항상 푸는 편인데 그때마다 저는 원정이나 뭐 홈구장을 가도 항상 이겨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기쁨을 주고 스트레스를 풀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히어로즈 화이팅! 저는 야구를 좋아한 지 1개월 차 정도 돼 엄청 야구 초보인데요. 이번 여대 특강을 듣고서 되게 유익한 정보를 많고 재밌게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야구 본 지 몇 년 됐는데 분위기가 많이 좋더라고요. 좀 재밌고 편하고 그래서 아주 신나게 잘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저 응원가 같이 부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그 저희 학교 내에서 야구 응원가를 같이 부르는 게 흔치 않잖아요. 야구장에서도 다 같이 하나 된 기분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기아 타이거즈 좋아합니다. 저도 기아 타이거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구를 좋아하니까 근데 야구 팬들 다 마음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있어도 다른 팀이 뭐 온다 하면 좀 흥미 가지고 관심 가지고 그래도 같이 KBO 안 식구니까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왔어요. 히어로즈는요? 약간. 저 마스코트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 이번에 진짜 턱돌이 입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쾌활하고 재밌었어요. 히어로즈는요 항상 제가 생각하기엔 강팀이라 생각해요. 저는 부상자 많고 뭐 항상 약체라고 평가받고 해도 또 결과만 보고 과정 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항상 같이 맞붙을 때마다 언제 어떻게 질지 모르고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워하는 팀입니다. 아무래도 한여름에 야구장 가면 특히 원정 때는 3루는 야구장 가면 햇빛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또 이제 낮 경기면은 거의 한 7, 8일까지 눈을 못 뜨고 이제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고척은 햇빛이 없으니까 너무 덥지도 않고 햇빛도 안 나고 그래서 너무 쾌적하게 응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벌레도 없어서 좋아요. 네.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먹을 게 많죠. 네. 크림새우. 크림새우. 김혜성 선수 꼭 메이저 가세요. 네, 김혜성 선수 꼭 메이저 응원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빨리 부상 복귀하시면 좋겠고 기아랑 만나면 저희가 수입은 아니더라도 위닝 정도는 가져가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하세요. 워낙 야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응원가도 맞추고 여러 재밌는 게임들을 해보면서 히어로즈에 대한 호감도 더 올라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고척돔에 갈 때 더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나 이정우 선수 그런 대표적인 선수들만 알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잘생긴 선수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선물들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 야구 관련 콘텐츠가 온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이 흔치 않은 선물 받은 순간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 이건 빙고 게임이고 얘는 이제 그 아나운서님에게 잘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저도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저는 하나 팬입니다. 신인 선수들을 되게 잘 키우는 육성하는 팀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영웅들이 나타나서 팀을 이끌어가는 멋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패기도 있고 그리고 포기도 안 하고 여름 경기 때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맛있는 것들도 많아서 경기 외에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야구장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 힘내시고 부디 부상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 팀이랑 같이 경쟁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화이팅! 네, 이렇게 직접 히어로즈 팬분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우리 히어로즈 팬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히어로즈를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가 만들어져서 좋습니다. 같이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것처럼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키움 히어로즈 팬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항상 포기하지 않는 거? 약간 선수들이 좀 지칠 만도 한데 그래도 항상 힘내주는 그런 모습이 팬 입장으로 봐도 치어리더 입장으로 봐도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게 히어로즈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진짜 저희랑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할 때 그 함성이랑 그런 열정을 사실 저희는 가장 앞에서 소통하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시즌 부상 없이 끝까지 다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어로즈 화이팅!